이번 시간은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Another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요거 이게 이제 클래시입니다. 클래시라는 앨범인데요. 네, 기분이죠. 일단 저희 미니 앨범 첫 번째 미니 앨범 Another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죠? 열면은 CD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CD가 있는 게. 근데 CD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깐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완전히 깐 거가 이번에도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클래시한 제가 클래시 버전이고 퓨어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클래시 버전으로 조금 시크하고 치명적인 척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쭉쭉 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떨군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센 척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훈훈한 척, 한번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세 컷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네, 이러고 있고요. 네, 이러고 있죠. 요거, 이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옷. 예, 네,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살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있는 사진을? 오케이. 그러면 요거 치명적인 척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포토카드 아주 많은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속 포토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진들 다양한 착장과 다양한 메이크업 다양한 포즈와 돼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요런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요런 마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훔쳐보는 느낌.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여기 뭐야. 이렇게 계단에 앉아가지고 찍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아, 또 하나 제가 또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볼 텐데. 아, 요런 거. 제가 좋아하는 포즈거든요. 되게 멋있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구나. 오케이.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네. 여튼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계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아, 역시. 잘 보고 계신다니 재환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풍선 껌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게 껌을 하나로 안 돼가지고 두 개를 씹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해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크게 불고 싶으시다면 두 개를 넣으시면 조금 커집니다. 네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곡 소개 또 이번에 저도 여섯 곡의 작곡과 또 네 곡의 작사를 참여를 했는데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써 있어요. 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가로등 불빛 아래 널 바래주다. 네, 바래드릴게요. 네, 좋죠. 이게 그렇게 널이라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My Star라는 곡, 요곡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영어로 부르면 더 좋아요. 이게 사실
한국말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밤이 되면 올까 이건데 요거 영어로 하면은 뭐 I just wanna call you be my babe 이렇게 하면은 I don't know where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겠죠? 해석해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마이사라는 곡이에요 네 별이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들이에요 이 밤에 떠있는 별이 사라지지 마 가지 마 밟지 마 계속 떠있어 달라는 얘기로 푼 거예요 마이스타 네 여러분들이 별이니까 항상 반짝반짝 빛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번 했습니다 이거 블러움이 굉장히 또 바람처럼 여러분들 저 팬 여러분들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러워라 부러워 주세요 오늘따라 아름다워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이거는 제가 가사를 안 써가지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곡이어서 제가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자이너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브루노 마스 어? 잠깐만 전 세계에 이게 되고 있으면 브루노 마스도 보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영상 편지 Hello, my name is 제방 김 브루노 마스 This is your song.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제가 브루노 마스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까 브루노 마스 그런 펑키함을 하고 싶었는데 이 곡에서 그거를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무대 자체도 약간 춤을 추면서 신나게 조금은 마이클 잭슨처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 못하지만 따라는 해본 그런 곡입니다. 네. 당신의 디자이너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디자인하겠다. 그게 어떤 디자이너? 네. 그게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스타일, 뭐든 다 디자인을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즐겨주세요. 네. 오케이. 랄라. 이 노래 굉장히 귀여워요. 얘도 굉장히 귀여운 노래예요. 이게 랄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 아는 형이 예명이 있어요. 아는 형 예명이 있는데 그 형이 랄라예요. 그 형의 이름이 랄라인데 랄라 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형을 만나고 와서 노래를 만드는데 뭔가 비는 거예요 중간 거기가 그래가지고 인트로가 비니까 뭐 넣어야겠다 랄라 한번 해볼까요? 랄라 랄라랄라 랄라 했는데 이게 딱 나와줘가지고 네 이렇게 되게 귀엽게 푼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귀여워해 주셔서 너무나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네. 땡스 투 이렇게 딱 적어놨고요. 네. 많은 분들 감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앨범은 또 혼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네. 오케이. 여튼 사진 좋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퓨어 앨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퓨어 앨범 요, 이 친구도 많이 봐주세요. 굉장히 순수한 느낌의 앨범이니까 또 이 친구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